자, 어떤 집에 초대하지도 않은 객식 후가 눌러앉아서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호주 멜버른의 한 주택입니다. 근데 천장에 오 희한한 게 눈에 띄죠? 뭐야? 이거 뭐냐면 말벌 집이에요. 아, 저 하얀 게요? 네, 너비 1.5m 정도의 거대한 크기로 저렇게 천장을 다 점령해버렸는데요. 방제업체가 제거를 하려고 출동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로 커질 정도로 왜 그냥 둔 거예요? 자연 상태인데요, 거의? 세입자가 없어서 비어있던 집이었어요. 주인이 다시 관리를 하려고 찾았더니 이런 게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빈 집에 저렇게. 네, 정확히 말하면 이건 유럽 말벌의 벌집인데요. 일반적으로 겨울을 나지 못하고 파괴가 되는데 비교적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남은 것 같다고 합니다. 다행히 벌들은 다 떠난 상태로 벌집은 비어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유럽 말벌 이 사람한테 위험한 곤충인 거죠? 사과나 배 같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장에서 특히 주의하는 곤충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벌에 쏘여 봤어요? 아, 전 안 쏘였어요. 위험하죠, 쏘이면 그렇죠. 아프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둔 채로 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벌만 없으면 뭐 조각품처럼 둘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저런 거는. 네, 이게 천장뿐 아니라 벽체 공간도 말벌 집에 잠식당한 상태였대요. 방제업체가 사흘이나 매달려서 정신이 없앴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에콰도르로 가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어부들이 대열을 닦았습니다. 지금 저게 물고기예요? 와, 엄청 크죠? 에콰도르 에스메랄다스의 톤수파 해변에서 잡은 건데 길이가 무려 3m가 넘는 상갈치입니다. 생긴 게 저 맛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도성 기자가 거의 2m인데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지금. 네. 좀 세게 생겼죠? 1000m 깊이 물속에서 서식하는 심해어로 근데 이게 잡혔다는 소식에 에콰도르 사람들이 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월척을 잡아놓고 왜요? 심해에 사는 상갈치가 이렇게 해변으로 나오는 게 대형 지진의 전조라는 속설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에콰도르 사람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진과 상갈치의 상관관계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3년 전에도 큰 산갈치가 목격된 적이 있는데 이후에 투르니오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실제로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뭐 우연일 순 있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아니,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도 그렇고 중남미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큰 물고기 보면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학적으로 지진의 전조라고 입증이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 불안하면 좀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유비무한이란 말도 있으니까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번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우와. 자, 몬테레이 외곽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수업 풍경인데요. 다들 발로 열심히 페달을 돌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은 아닌데 뭔가 쉽죠? 아니, 막 손에 뭐 쓰고 있으면서 발을 페달 돌리는데 땀 날 것 같은데요, 저러면은? 어때요? 하고 싶어요? 아, 전 싫어요. 아니,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의 아이디어인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긴 했는데 다들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르고 불안이 급증한 게 걱정이 돼서 이런 특별 책상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공부하면서 운동을 함께 하란 건데요. 신체 활동을 하면 집중력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외울 때 일어나서 막 중얼거리거나 돌아다니면서 외우면 좀 더 기억이 남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역시 명문대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일단 두 개의 교실에만 설치를 했지만 반응이 꽤 좋아서 나머지 21개 학급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 멕시코가 인구 3분의 1 이상이 과체중일 정도로 비만율이 높은 나라거든요. 안 그래도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 학교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도성 기자와 달리 흥미로워 보여요. 예. 그래서 책상을 저렇게 바꿔볼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바꿀 때 제 것도 같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 전해드렸고요. 월드클래스 또 뵙겠습니다.